안녕하십니까? 커피숍 카페 하루 창업 스쿨. 요번에는 창업 스쿨이었습니다만 요번 주제는 매출 부진 시의 타겟 모델 짜는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창업 스쿨에도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카페를 이제 열어서 생각보다는 매출이 부진할 때 이런 데를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창업과 관련된 강의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래서 말씀드릴 것이 그런 모델을 짤때참 지금의 고전적이고 일반적인 카페는 매출이 부진한데 어떻게 짤 것인가?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짜더라도 종업원은 한 사람 내지는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 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출이 부진한데 어떻게 타결할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러면서 늘 놓치는 게 비용이라는 부분을 놓치게 되죠. 비용은 더들수 있다거든요. 뭐든지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비용이 더들수 있죠. 만약에 종업원이 뭐좀 사실 여유가 있고 좀 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좀 해주지 않겠냐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그런 상황이 아니면 또 종업원이 심정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사람이면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점원은 바로 그한 사람 내지는 늘리지 않는 가운데서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매장을 가진다는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매장을 가진다는 의미는 뭐 사실은 이제 뭐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푸드트럭 그렇죠. 그런 걸 하다가 매장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호객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합니다만 반대로 호객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손님을 끌어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장을 가진다는 건 그렇게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적극적 호객이 되지 않고 적극적 수요 유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서 모델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바로 뭡니까? 매장을 가진다는 의미를 분석하고 점원의 수의 변동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나머지 제가 웹 기반이 무엇인가? 웹 기반에 기대야 된다. 또큰 것에 기댄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제가 다음 특강 때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